그러면 영상을 한번 하나씩 볼까요? 무비스 오버 여자 버전.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. 네. 가사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. 진짜 네. 막 공개 이렇게 발음 이렇게 딱 씹히는 걸로 단어 초이스를 되게 잘했나. 그냥 보이스톤이 좋으니까 저는 공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, 공기와 소리만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? 아쉽다. 아, 오케이. 다음 건 가사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야 될 거예요. 다시 다음 태일이 형 탈퇴 가겠는데. 워낙에 다들 잘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수를 매길 건가 아니고 그 곡에서 진짜 잘해. 이쁘게 부르시네요. 어렵다. 다들 너무 쟁쟁하시네요. 아. 한 명씩 얘기해볼까? 저는 로맨틱하게를 불러주셨던. 나도 로맨틱하게. 네. 솔직히 저도 진짜 로맨틱하게가 가장. 맞아요. 저는 다 괜찮았는데. 네. 고3의 의지라고요. 로맨틱하게 하시는 분이 좀 실력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또 팬송이니까 뭐 꼭 실력적으로 잘 안 해도 센스가 있으신 분이.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센스하면 또 너너디의 계산이 완전 센스 너너디의 뭐 해주신 분이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. 이분하고 되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너너디의 하신 분입니다. 저너너디 하신 분이요. 너무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. 지금 몇대 몇이야? 3대 2 보컬은 로맨틱하게 마음에 들었는데 지효가 말한 부분에서는 너너디의 한 대충 두 명으로 간추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네. 너너디의 이 두 분에서 뽑는 걸로 합시다. 이 두 분에서 아이들 프로필 우리가 해놨는데 궁금한 거 혹시 있어? 그 두 명? 이거 아니야? 이름 장소희 씨? 별명이 망둥하네요. 망둥아. 아 가장 좋아하는 멤버 16번. 네. 아까 어떤 로맨틱하게 16번 씨. 아. 좋아. 형 왜 그래? 왜 그래 갑자기? 아 아까 가서 전에 하신 분 특기가 대박이에요. 냄새 흡수. 예, 이분 문유정 씨. 장르님은 가수예요. 블락비 중 가장 좋은 멤버가 이유 이태일. 키가 아담하고 입이 잘생겼다. 오. 윤미나. 윤미나. 블락비와 만나면 하고 싶은 것과 이유. 블락비랑 사진 찍기. 블락비랑 노래하기.
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? 아 간식인 사람이 이 사람하고 또 누구야? 아까 이분이랑 이분이랑 목창소희 씨.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어떻게 나 너무 뽑고 싶어. 그러면 이 두 분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? 아니야. 그러면 저희가 운에 맡기겠습니다.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 두 분 다 잔재하고 저희는 운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.